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한미합동훈련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북한이 핵을 제대로 포기를 하고 성실하게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논의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상호신뢰 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 압박에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남북 또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되는 걸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한미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상 훈련 중단을 시사한 겁니다. 이제 북한 비핵화란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공동번영이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면서 군사적 조치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임을 강조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한미공조와 연합방위 태세도 유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의 결단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주도적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